여러분 반갑습니다. 83년도에 파송돼서 그저 한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3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C형 간염으로 제가 죽을 뻔한 고생하면서 지금은 제 아들이 브라질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고, 저는 건강 문제로 해서 지금 상파울로에 내려와서 한 지금 4년 됐습니다. 대상포로 내려와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중남미에 있는 그 서구 선교사들, 또 우리 한 그 중남미에는 여러 선교사들이 모여서 거기도 대회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서구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중에 한국 선교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데 그 역사를 이루게 된 근본적인 한국 사람들만의 어떤 선교 마인드가 뭐냐, 우리가 그걸 좀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적 선교 마인드, 기본적인 선교 마인드가 뭐냐를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그걸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한국의 어떤 그 지도자들 또 선교학자들 데려다가 강의를 요청을 하면은, 제가 무슨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얘기의 대부분이 이미 자기들이 하고 있던, 자기들이 논리화시킨 서구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고 싶은 게 한국적 선교 신학인데 나오는 모든 얘기의 줄거리가 보면은 이미 서구 선교 신학, 서구에서 정리된 또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 아쉽다. 그때 우리나라에 한참 자선교 신학화 운동 이런 게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차였는데,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우리 선교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남미, 특히 남미 선교 지역을 제가 32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남미에 간 지 제가 벌써 이제 42년째입니다. 그래서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남미에서 우리 한국적 선교 신학을 한번 만들어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남미에서의 어떤 상황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서 한국적 선교 신학의 근본, 이거를 저 나름대로 발견한 게 바로 뭐였냐면, 한국 선교 신학의 근본은 예수님 십자가의 신학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을 이미 각오하고 오신 게 예수님의 선교 마인드였다. 그런데 우리 남미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미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왔다. 그래서 남미 선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정착성 선교다. 주로 해외에 당신들이나 우리 한인들 다른 지역을 보면 한 텀, 두 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든가 한국으로 돌아가든가 하는 이런 게 있지만, 남미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평생을 이곳에서 내가 뿌리를 내린다는 각오하고 여기에 남아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제가 4년 차 매년 학술대회를 선교 신학화 운동을 하면서 4년째 되는 지난 1월 달에, 제가 6월 달에 했는데 1월 달에 준비하는 모임에서 저희 그 갇힌 우리 팀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올해 6월 달에 이런 걸 하자 준비하다가 제가 질문을, 우리 지금 브라질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로서 그들의 아들, 그들의 이세들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사 선교사로 사역 중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봐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답답한 게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뭐 MK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첫째는 선교 하면은 내가 돈을, 사람을, 좋은 사람을 뽑아서 선교비를 줘서 선교지로 보내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선교 마인드입니다 지금. 그리고 MK를 케어한다 하는 것도 그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데려다가
그저 좋은 데 구경시키고 좋은 거 먹이고 그리고 너네 엄마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호강한다 하고 좀 칭찬해주고 또 조금 더 하면 대학 갈 아이들 장학금을 좀 주고 여기까지로 우리는 이 2세들에 대한 건 끝났습니다. 그 2세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 한국 선교가 주로 40년 정도인데 이제 제 아들도 지금 나이가 40살에 지금 MK로 브라질 장로교 목사가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브라질 안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했는데 브라질의 선교가 한 40년 되고 현재 한 150여 명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 저보다 먼저 제가 지금 1호입니다. 저보다 먼저 이민으로 오신 우리 한인 목사님들 이분들이 계산하면 한 100, 한 7, 80명 돼요. 역사 속에 여기에서 나온 브라질에서의 2세 선교사, 목사, 헌신자들이 80명이 넘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한국교회는 그저 중고등학교 MK라는 걸로 해서 중고등학교 정도까지만 관심이 있고 오직 1세에만 관심이 있는데 2세 그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와 3세들에 대해서는 한국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를 관심 두고 기도는 했지만 그 파송한 선교사가 난 아들이 목사가 된 그 목사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선교 현실이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달에 학술대회 제목을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신생 선교 전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리막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선교에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버려지는 게 남미 사람, 남미에 있는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버려집니다. 한국도 남미에 대해서 제일 먼저 파송하고 막 지원을 하다가 한국이 88년 전에 막 올라서다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버린 데가 남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미를 버렸는데 좀 미안해서인지 바로 남미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에다가 가까이 오니까 당신들이 좀 맡으시오. 이래서 미국교회가 중남미에 대해서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심을 쏟아서 막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도 또 머리가 깨가지고 구태여 한국에서 보낸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가 직접 보내자. 그래서 지금 미주교회에서 직접 중남미로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버려지는 게 지금 남미인데 이런 상황에서 남미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역사 속에 쓰임받고 있었던 거예요. 요 전전 주간에 여기 오기 전에 파라과이를 들렸습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그 우리 목사님한테 요청해서 상황을 파악했더니 그동안에 한 40년 역사 속에 파라과이를 거쳐간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32만 명이 거쳐갔답니다. 32만 명이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카나다로 다 옮겨갔는데 이 거쳐간 이 중에 파라과이에서 거쳐간 사람들의 자녀들 2세, 3세까지 나온 여기 나온 선교사 목사의 숫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어느 지역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착각하고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Remembrance me, 나를 기억하라. 이건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난 이 아들, 딸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안 하고 버려졌던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팀들하고 정말 열심히 애써서 그 명단을 다 파악해가지고 보니까 3세까지 나와 있어요. 손자까지 나와서 지금 손자가 지금 29, 30살인데 이런 사람들 일대 처음에 온 목사님의 손자예요. 그 집은 삼형제가 와가지고 삼형제가 다 목사 선교사로 헌신한 목사님의 가정인데 거기서 나온 자녀들만 헌신되게 11사람이 목사 선교사가 돼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뿌려놓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도대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느냐? 아, 헌금이 줄었습니다. 상황이 지금 교인들이 줄고 헌금이 지금 어렵습니다. 뭐 선교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인데, 이런 데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 이들을 지금 뽑아주고 이미 세우신 겁니다. 우리들은 그저 잘하고 있는 이 아이들, 여기만 관심을 가지고 이 잘하고 있는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서 주의 종으로 세우느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세워놨어요. 이 세워는 이 주의 종들을 이제 기억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기억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김리에서 연락을 받고 제가 지난 6월 달에 했던 4차 학술대회의 그 내용을 영어해서 제가 이걸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서 책자에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그 책자 한번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참 귀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브라질에서 자라는 그 2세, 3세들, 이들에 대해서 보니까 어떤 친구는 1,000명, 브라질 사람 1,000명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800명, 600명 이런 사람들인데, 지난 대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들만 강사로 놓고 1세들은, 그러니까 부탁을 할 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 목사님 저희는 한국말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동시통역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동시통역으로 해서 1세 80명 중에 초청을 했더니 한 30명이 왔어요. 그리고 2세들, 아저 1세들 부모님들 또 우리 교계 리더들에서 모여서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그들의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대단히 지금 답답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이 길을 가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는 전혀 우리들에게 이런 길에 갈 준비를 안 시켜줬습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예요. 집에서 어려서부터 뭐 성경을 봐라, 기도해라, 이거는 그대로서 했는데 적어도 자기가 앞으로 엄마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려고 마음이 있다면 이 헌신됐을 때 그 자세,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어떤 자세를 해, 이런 걸 엄마 아버지는 전혀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께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신학교에 가서 딱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난생 들어보지도 못하는 말들만 신학교에서 하는데 목사님들이 도대체 자기한테 뭘 가르쳐줬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던 그런 현실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의 그 선교단체 교대, 거기에 그래도 우리들이 함께 선교사로 좀 영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또 한 가지 정말 아픈 점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한국 교회는 우리들에게 꼭 자기들에게 무슨 뭐 돈을, 무슨 물질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좀 이렇게 손을 내밀 때 자기들은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교회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한 발 물러서면서 돈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게 우리 한국 교회다. 그래서 제가 한국 지난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우리 교단 여러 선교부 총무들 만나 그런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에 이미 헌신된, 아직 뭐 어린아이들 헌신 앞으로 시킵시다 뭐 이런 막 운동 이런 거 말고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헌신자들에 대해서 파악해 봤느냐? 교단이고 선교단체고 없어요, 전혀. 자기네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의 그 아들 딸에서 나온 헌신자들, 선교사들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교단에, 그러니까 교단이죠, 이제는 교단에 이들에 대해서 적어도 선교사로서 당신 선교부에 영입이 안 되냐? 그 사람들이 그저 딱 한마디로 걔네들은 외국 국적자니까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공식적인 영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얘들은 공중에 떤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선교사 목사가 우리의 동역자인데 그저 부모 따라서 외국 가서 태어나서 사실 거기서 얻은 국적 때문에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버려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이걸 기억하고 누가 그들을 격려하고 누가 그들에게 새로운 정신적인 영적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까? 우리 킴넷에서 할 일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의 새로운 선교 전략이 오늘까지 했던 그런 그 전략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세워놓으신 우리의 후손들 그 세워놓은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준다면 한국교회 부담을 덜면서 우리가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2세들은요 보면은 지난번 대회 끝나고 나서 2세들의 그 자세를 보니까요 그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신앙적인 교육으로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그 뜨거운 사람들이 이미 또 교육은 최상의 교육을 다 받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머리 마인드는요 마인드는 엄마 아버지의 그 1세대의 그 폐쇄된 그런 게 우리 같은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아까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이나 제이슨 선교사가 얘기한 그런 것처럼 2세들은요 이미 다 깼어요. 머리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데 그들을 우리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을 눌러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이런 아픔을 현장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걸 길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6월 달에 대회가 끝나고 그들이 스피커가 돼가지고 그들이 다 얘기한 다음에 1세들도 놀랐어요. 2세들 자기들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기 사역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자기처럼 여 현장에 와서 태어난 2세, 3세들로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들을 한번 자기들이 사역들이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좀 형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23일 날 그 네트워크 전체를 같이 한번 모여서 이번에는 상견례하는 자리로 만들고 그 대신 너희 중에서 어떤 그 리더십 있는 사람들 정해서 내년 학술대회 때는 당신들이 좀 모든 학술 준비를 해서 2세들의 소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2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선교의 의식이 어떤지 당신들의 소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번 11월 23일 날 그들의 모임이 형성되고 내년 학술대회가 다섯 번째 학술대회가 이제 그렇게 지금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우리에게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총회다 2세들은 1세들처럼 뭐 선교비에 얽매여가지고 우리도 그좀 들었지만 뭐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한테 버스를 제공해 주십시오. 어디 무슨 뭐 구경시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2세들은요 완전히 딱 자기 주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2세들을 우리가 지금 버려놓은 겁니다. 기억을 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기억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강의 끝날 때 끝에 강의를 그랬습니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정말 한국에서 복음을 하나 들고 이 브라질 땅에 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땅을 갈아서 여기서 이만큼 복음을 심어놨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갈아진 땅에서 나온 열매가 바로 당신들이다. 이제 당신들은 엄마 아버지가 힘들게 갈아놓은 그 땅에 이제는 깊이 들어갈 생각해라. 그리고 또 하나, 당신들은 이제 그 갈아놓은 땅만 볼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갖고 온 한국으로부터 갖고 온 복음 이걸 브라질에 갖고 왔는데 이제 당신들은 브라질의 복음을 한국으로 가져갈 생각을 해라. 한국에다가 전해라.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선 것을 한국에 가서 해서 한국 교회를 좀 격려해라.
지금 한국교회 대단히 어렵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한국교회 갱신할 힘이 없다. 이제 유일하게 한국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힘은 때묻지 않은 이세 당신들이다. 이스라엘의 40년 지난 후손들이 역사를 일으킨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세들이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리 해봐야 이 하는 모든 얘기는 해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서구 선교사들이 만들어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는 1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한국교회 선교 개혁 못합니다. 그저 우리 틀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나 사랑 안에 너 사랑 안에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선교 이만큼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 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발 나가서 갱신을 위한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전략이 설려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서 세워놓으신 2세들, 그 2세 중에 또 이미 지금 헌신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 헌신된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 그 발표에 보면은 2만 5천 명, 2만 7천 명 선교사가 나갔다고 하죠. 그 선교 숫자 속에 우리 선교사들이 나눠놓은 2세 선교사 목사들은 거기에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김대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 자극을 받고,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문제는 정말 이건 시급하고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건 한국교회가 반드시 깨닫고 이거를 한국의 전체가 좀 이슈화 됐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몇 군데 이스라엘 학술 내부 끝난 다음에 보고서를 제가 알렸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생각하고 내년 6월달 학술 대회 때 함께 하자, 우리가 와서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다 하면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또 미주교에서도 이제 그런 연락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 내년 6월달, 6월 아마 23일쯤 그 한 3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 함께 그 2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리고 다시 그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된다면 정말 우리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전략이란 말이 이게 참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략하면 항상 우리는 머리를 짜내는 건데, 우리는 그런 우리 머리를 짜내는 이런 전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전략,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준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선교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격려를 위해서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